2주가 지났습니다. 다이어트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성분 분석과 호르몬 검사를 실시했는데요. 과연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을까요? 실험 결과 김미희 씨와 백슬기 씨 모두 체중이 줄고 체질량 지수도 감소했습니다. 특히 백슬기 씨는 체지방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.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렙틴 저항성이 조절되고 슬기 씨는 세로토닌 수치도 증가했죠. 체중과 체지방량이 줄었고 또 호르몬 수치에도 변화가 왔습니다.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저항성이 감소한 상태로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 뚱보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체중과 체지방,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감소한 것이 밝혀졌는데요. 호르몬 다이어트 효과도 입증됐습니다. 시서스 추출물이 렙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로토닌과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켰죠. 시서스는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 임산부나 수유부, 어린아이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식약처에서 안정성이 인정된 원료인지 확인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